안녕하세요. 저는 쿠키 카프루의 크 크리코입니다. 皆さん, こんにちは. 私は 쿠키 카프루의 키 김우경 식구です. 皆さん, 네이버という韓国のサイトを知ってますか? 日本で言うと Google とか Yahoo みたいに韓国人みんなが見るサイトです。 そこになんと쿠키 카프루가 掲載されました。 자, 그럼 함께 네이버를 같이 봅시다. 우와, 후스! 자, 우선 이렇게 네이버 대문에 올라와 있고요. 제목을 보면 말이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잘 통해. 자기, 나 좆도 헝그리해. 자기, 좆도 헝그리해요. 이드스. 자, 밑에 한국어, 일본어 못하는 한일 커플의 러브 소통법. Look at the moon. 쟤도 왔다. 매치 아직까지 해야지. Look at the moon. We live different country, but we look same moon every night. So look at the moon, think of me every night. 이 이야기로 처음에 저하고 크리코가 사귀게 됐어요. 이만 간간히 봤으니까 매치 아직 하시네. 그런 로맨틱한 것을 話してました. 아, 좀 더 이마와. 아니 이마와. 이마 배고파. 배부러 밥 먹었어? 그래だけ. 매체 시티마스. 김경식, 쿠리코, 한일 커플이 연인이 되기 직전 나눈 대화다. 경식 씨는 일본어를 할 줄 모른다. 쿠리코 씨 역시 할 수 있는 한국어라고 해야 깎아주세요가 전부였다. 깎아주세요だけ. 그래서 깎아주세요だけ. 오마케시테ください.しか最初知らなかったんです. 깎아주세요를 왜 공부했어, 쿠리코? 근데? 아, 뭔가 대학교에 조금밖에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단 한글의 식미だけしか 배우지 못했어요. 그때 카카주세요가 진짜 귀여워서 그래서 외웠습니다. 아니, 도코가 귀여워? 카카주세요. 아, 그럼 진짜 뭔가 얘기 같아요. 뭔가 귀여워. 둘은 영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바디랭귀지로 감정을 싹트기 시작했다. 대화로 주고받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서로의 감정을 느끼기엔 부족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 경식 씨가 쿠리코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9월이었다. 당시 일본에서 국제영화제가 열리면서 개그맨 지망생이던 경식 씨는 한국 MC 대표로 행사에 참여했다. 쿠리코 씨는 일본 방송국 소속으로 경식 씨를 비롯 한국 팀의 영화제 참여를 도왔다. 그래서 최초 자기가 MC として 한국 팀에 来ていて, 私は 한국 팀의 아텐도의 ために 前いた 회사의 텔레비局で 서포트를 担当になってました. 그때 당시에 한국 팀에 그 회사 직원이 3명이 있었어요. 근데 두 명이 번역, 한국어하고 일본어 번역하는 사람이고 한 명이 이제 스태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쿠리코였어요. 얘기를 하면 번역할 줄 아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야지 쿠리코랑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었거든요. 뭔가 매치 話しかけられるのに 私が 理解できなくて 何? 何? って言ってたら 아, 뭐 이마 건너뜨기 考えならば 매치 아타마 히트시타이. 술자리에서 일본 방송국 임원진이 저를 보더니 잘생겼다며 띄워줬어요. 하하하하하하 매치 글로벌 이케맨 데스네. 그러더니 쿠리코를 불렀어요. 쿠리코와 제 나이가 비슷해 보인다면서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또 한 번 더 띄워줬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러브샷을 했고 대화를 나누게 됐죠. 나가나가 스태프で 手伝いをしてたから 一緒に ご飯を食べる時間もなかったんですけど なんか最終日ぐらいに 私の会社の社長が あ, 君たちいいね! って言って 急にステージに上げて 写真を撮ります! って言い始めて で、なんか手をつないで 見つめ合って 写真を撮るっていうのめっちゃ恥ずかしかった. 사실 경식 씨는 쿠리코 씨와 이전부터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전부터 쿠리코한테 대화를 하고 싶. 진짜 내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뭐예요? 쿠리코 진짜 기억나죠? 쿠리코 기억나 안 나? 맞아. 근데 그때 왜 이렇게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안 알려준 거예요 저한테?